네, 연말특집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여기 주도할 섹터는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올해 우리 시장은 어땠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네, 올한해 시청자분들의 투자는 어떠셨나요? 올한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투자하기는 참 어려웠던 국내 시장이었습니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8개 종목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힘겨웠던 시장을 잠깐 복기를 해보면 올해 코스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종목은 대체로 신사업 관련주였습니다. 원전과 친환경 플랫폼 관련주들의 상승률이 좋았고요. 코스닥 시장을 이끈 건 단연 NFT와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한 게임과 미디어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에는 우리 시장 어떤 섹터와 테마들이 이끌어 갈까요? 증권가 예상을 바탕으로 한 업종별 기상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음이 예상되는 쪽은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헬스 쪽이고요. 구름이 다소 껴있긴 하지만 그래도 맑을 것으로 보이는 곳은 자동차 업종입니다. 다만 서비스업과 철강은 흐릴 것으로 보이고요. 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쪽은 가전과 조선 업종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맑음이 예상됐던 반도체 쪽은 내년에도 수출이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반도체 누적 수출액은 1년 새 28.5% 늘어난 1,153억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역대 최대 수출액인 2018년에 근접한 기록입니다. 자, 이러한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에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이 본격적으로 태동하면서 세계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요. 이에 따라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다시 한번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에 따라 내년 1분기 반도체 사이클 저점 통과 이후 하반기 회복 여부에 따라서 코스피 레벨도 변할 수 있다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 2차 전지 업종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올 한해 시장을 이끈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친환경, 저탄소, 디지털 경제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앞으로도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양극재 업체는 판가 인상 속도가 원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했는데요. 자, 올해 4분기 이후부터 양극재 판가 인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양극재 업체들의 추가적인 외형 확대와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망이 흐린 섹터로는 서비스업과 철강이 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서비스업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한 지 한 달 만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했죠. 그러면서 다시 소비자들은 움츠러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점진적 회복을 기대했던 대면 서비스업은 내년에도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대면 서비스의 업황 회복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구름과 함께 비가 내렸던 업종이었죠.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전과 조선입니다. 가전은 올해 코로나 특수를 누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소 시들해질 수 있다고 봤는데요. 올해는 집콕 현상이 강해지면서 판매 호조를 누렸지만 내년에는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가전은 교체 주기라는 게 있죠. 교체 수요가 다 소진된 만큼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조선은 올 한해 대규모 수주를 잇따랐다면서 굉장히 업황 분위기가 좋았습니다만 이게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본격적인 조선업의 회복은 2023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년에 좋을 것으로 또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살펴보셨고요. 더 자세한 2022년도 국내 증시 전망은 스튜디오에서 나눠보시죠. 네, 이제 저희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저희가 이제 올해 시장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소장님이 보시는 올해 시장은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대체로 뭐 투자하기 좋았다고 봐야 되겠죠. 좋았다. 전반기에는 뭐 코스피 3,300을 돌파하는 신기원을 네. 만들어내고 후반기에 뭐 주춤주춤하면서 박스피라는 소리를 듣긴 했지만 그래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기에 또 뭐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또 기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또 투자하기 좋았던 전반기가 있었고 후반기에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개인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또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또 상황도 전개가 됐었고 반면에 또 살펴보면은 반도체 또 업황은 또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날개를 좀 잃은 반도체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또 반도체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네. 낸드 플래시나 D램의 또 공급도 늘어나고
또 가격도 상승하면서 조금씩 기지개를 펴는 모습도 보였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 증시에서 2차 전지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거든요. 네. 전기자동차, 이른바 친환경 테마가 되면서 주로 다른 산업보다는 친환경 쪽이 더 크게 큰 폭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마련된 것도 올해의 특징이었고 그러니까 지난해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급속도로 좀 회복하는 성격이 강했다면 올해 들어서는 시장의 성격도 조금 변하고 비대면도 있었고 대면도 있었고 좀 혼재됐거든요. 전반기도 그렇고 후반기도 그렇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300을 돌파하면서 신기원을 만들어낸 것은 그만큼 투자하기엔 좋은 환경이었다. 그만큼 환경이 만들어졌고 또 지난 3월 달에는 이제 공매도도 이제 재개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또 동학개미가 아니라 직접 이 미국 시장에 또 유럽 시장에 또 중국 시장에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 되겠죠. 직접 투자하는 서학개미 활성화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도 전개가 됐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기업 공개 상장 부분이겠죠. IPO 부분은 상당히 롤러코스터를 탔다. 뭐 따따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고 기대만큼 가격이 높지는 않았다는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던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좀 더 주목할 부분은 이제 후반기에 전개되는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 내년을 어떻게 짚어볼 것인가. 그 성격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죠. 오미크론도 있었고 또 이 테이퍼링, 미국 연준의 FOMC 발표 내용도 이제 테이퍼링이 가속화되고 그만큼 미국 경제는 회복이 된 것이고 고용도 견조하고 괜찮고 그렇다면은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 속에서 기준금리도 내년에 한 세 차례 정도 인상을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년 상황에 이제 예측이 가능한 그런 지표들이 속속 하반기에 발표됐던 점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 것. 그러니까 2021년은 대체적으로 투자하기 좋았다. 네. 물론 전반기와 후반기의 상황은 달랐지만 하지만 하반기 4분기 들어서서는 또 내년 다가오는 2022년을 대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개인들의 순매수도 보면은 하반기 들어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외국인 자금은 좀 들어오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내년은 올해만큼은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올해 증시의 끝자락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하반기가 좀 나빴어가지고 우리가 상반기가 좋았다라는 거를 잠시 좀 잊고 있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 상하반기의 네.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고 확연히 달랐죠. 사실 초반에는 성장주에 정말 그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여기에 유동성이 조금씩 조여오는 게 하반기 올수록 좀 증시에 많이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렇게 네.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힌트를 좀 주시긴 하셨어요. 내년도에 뭐 쉽지 않을 것이다. 말미에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조금은 약세장 쪽에 기우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금 전문가들의 분석을 좀 망라해봤더니 내년은 강세장 쪽보다는 약세장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선적으로는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죠. 네. 테이퍼링이 가속화됐다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자산 매입이 축소가 된 건지 지금 유동성이 확 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양적 완화를 했다라고 하는 그 상징성에 비춰본다면 내년은 아무래도 유동성은 좀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긴축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강세장보다는 우리 유동성 부분을 보더라도 또 하나는 이제 공급망인데 공급망이 차질 없이 활성화가 돼야만 세계 경기 성장 속도도 뭐 올해 이상으로 뭐 그 경제 성장률 자체는 올해 대비 내년의 네.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본다면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데 공급망 차질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 회복 속도는 그만큼 더뎌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공급망도 있고 또는 이 강달러 현상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우려도 있는 것이거든요. 신형 시장으로부터 또 금리 인상이 되는 부분도 그렇죠. 하늘은 벌써부터 뭐 아주 급속도로 올리지는 않겠지만 내년 1월에도 뭐 불과 한 달여 남았습니다만 1월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금리 인상에 따른 기업 환경의 변화도 있을 테고 물론 선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국제 환경이죠. 우리가 항상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재임 시에 우리 경제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미중 충돌이었잖아요.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그런데 내년에도 미중 충돌이 상당히 연초부터 우려가 되고 있어요.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 그런 부분들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 뭐냐. 내년이 더 이 약세장이 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예고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무게가 실려 있는 것에 대한 이런 지표적인 부분도 있는데 더 큰 건 심리적인 부분이죠. 불확실성이 커진다. 오미크론도 어느 정도 확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대체로는 내년이면은 그래도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될 걸로 생각을 해왔거든요. 있었죠.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덜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 가속화되고 금리 인상되는 부분도 이 장세가 변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외국인이나 기관의 경우에도 장기적인 투자 흐름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끊어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장 자체가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하나 우리가 우려되는 것이 우리 시장이 그만큼 또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시장의 PER로 보면은 우리는 한 지금 9배 정도 아직 못 미치고 있는데 15배나 20배 되는 시장도 있거든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만큼 못 가냐. 내년에는 되겠지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면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좀 더 주가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불확실성에서 우리가 기대한 시간보다는 주가 상승 속도가 좀 더 걸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내년 장세에 염두를 해둬야 될 부분이 되겠죠. 좀 숫자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통화정책 쪽이 가장 크다고 보시는 것 같고 네. 하지만 투심이 많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증시에는 좀 큰 리스크로 다가온다 이렇게 내년도에 미칠 영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과 그렇죠. 공급망 문제가 사실 올해 내내 저희를 괴롭혔던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내년에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런 영향을 고민들이요? 미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당장 내년에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 오미크론만 하더라도 우세종으로 이제는 그렇죠. WHO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당장 이 코로나 확산세 우리도 일상회복으로 가다가 우리만 하더라도 벌써 지금 방역이 지난주 토요일부터 강화됐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뭐 내수주라든지 또는 당장의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이 뭐 이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제약이나 바이오도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년 시장에 대한 예측 자체가 불과 지난번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오미크론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앤소니 파우치 미국 전염병 알레르기 연구소의 소장도 간단치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나 또 유럽의 정상들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하기가 힘든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내년도 적어도 1분기, 2분기까지는 코로나 팬데믹 국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공급망 부분인데 차량용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 잠시 뒤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왜? 공급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내년에는 괜찮을 것이냐? 여전히 차량용 반도체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 공급망 차질 문제, 우리 당장 올해에 우리 이 국내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요소수 부족 문제가 있었거든요. 내년에도 이런 원료 또 소재 또 이 원자재 부분은 상당히 또 공급망 부분에 차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문제는 뭐냐면 우선 우리의 가장 큰 수출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이 가장 크고 그다음 미국인데 미국의 경우에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 운송 상황 미국 내에서 컨테이너 부두에서 롱비치항에서 로스앤젤레스항에서 받아서 국내로 이렇게 수송을 할 수 있는 운송 부분의 공급망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됐어요. 이건 내년까지도 적어도 2분기, 3분기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3분기 이후에나 공급망 차질 문제가 좀 해소된다면 이 부분에서 오는 내년 경기 성장 속도가 좀 더딜 수 있는 부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업종, 종목들에게는 또 그만큼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내년에도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더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겠고, 특히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에 있어서 올해와 같은 어려움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중국도 지금 긴축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까지 뭐 헝다로 시작됐던 이 중국발 위기 자체를 조금 막기 위해서 중국도 긴축 이야기가 지금 유동성을 갖다가 뭐 긴축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완화된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양측으로는 중국도 완화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좀 불확실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겠죠. 결국은 정말 코로나가 문제긴 하네요. 네, 코로나로 그렇습니다. 인해서 사실 인력이 부족한 거고 그래서 공급망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가 되는 건데 지금 각국의 통화 정책이 나오는 걸 보니 돈줄은 또 조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또 합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국 중요한 건 우리 내년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이긴 한데 그렇죠. 저희가 종목을 뭐 여쭤보기보다는 어떤 아이디어로 좀 업종에 접근을 하시는지 그 방법이 좀 궁금해요, 소장님. 올해는 이 각국의 재정정책이 영향을 줬다면 내년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흐름을 먼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는 돈을 풀었잖아요. 만큼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는 통화가 지배하던 글로벌 경제입니다. 올해는 전반기에 통화, 후반기에는 재정 쪽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긴축도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에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경기 회복을 위해서 풀어야 되는 돈은 나갑니다. 재정 쪽이죠. 그런데 네. 내년에는 이 재정과 통화가 혼재되는, 더 복잡하게 혼재되는 시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각국의 이 정책을 먼저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어디 쪽에 돈을 많이 쓰느냐. 우리 정부도 어디 쪽에 돈을 많이 투입을 하느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는 좀 큰 기업이 작은 기업보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능력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기업보다는 큰 기업을 보라. 세 번째는 뭐냐. 좀 시장 지배적인 기업을 우선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1등하고 있는 기업이 더 시장을 확대하는 현상으로 가는 것이지 2등이나 3등, 4등이나 5등하는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연출될 겁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물론 디테일하게 그래도 좀 더 유망한 섹터 쪽에서의 관련된 이 종목과 기업이 무엇인지를 더 들어갈 필요가 있겠지만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조금 안정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오히려 1위하는 잘하고 있는 기업 쪽에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경제적으로는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성장률도 좀 더 보수적으로 네.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기존에 우리가 괜찮을 것이라고 확인되는 내년에는 이 OTT 산업도 더 확대될 겁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의 서버도 더 증설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PC도 교체하는 주기가 되는 것이고 휴대폰도 교체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나 2차 전지 또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 친환경이잖아요. 네. 그 2차 전지도 전기 자동차나도 친환경이잖아요. 그렇다면 뭐냐? 당장 우리 정부도 나오는 이야기가 내년에 자, 정권이 교체됩니다. 정권이 교체되는 주기에 가장 지속적으로 주목될 수밖에 없는 것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디지털 뉴딜, IT 중에서도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산업, 또 그린 뉴딜도 친환경과 관련된 2차 배터리나 그 관련된 기업 쪽에서 계속 더딜 수 있을지라도 지속적인 성장은 거의 확정적이거든요. 이 기업들에 더 주목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통화 재정을 원래 같이 풀었는데 통화 쪽을 좀 줄이니까 재정 쪽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게 바로 뉴딜, 그린 그렇죠. 쪽이다. 이렇게 네.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섹터별로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요. 어떤 섹터 좀 살펴볼까요? 저는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도 지속되는 거예요. 그 경기 회복을 어떤 식으로 하냐. 정부의 재정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내년 업황에서 그런 투자가 가능하고 소비가 가능한 쪽이 어디냐. 반도체나 자동차. 공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차량용 반도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다음에 건설. 건설은 왜냐. 지금 뭐 내년에 뭐 내년 이후부터 300만 호, 250만 호 생산하겠다고 지금 앞다투 공약이 나오고 있거든요. 삽이라도 가져가서 흙이라도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저평가됐던 아파트 건설 쪽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NFT. 왜냐하면 게임이라도 이제는 돈을 벌 수 있는 P2E,
플레이투언 쪽에 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새롭게 우리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 미국도 로커버스를 등을 통 기업들 아시지 않습니까? 네. 이 기업들을 통해서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 고무적인 영업이익이 잘 나올 수 있는 섹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소재나 에너지나 또 산업재나 IT 분야고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또 헬스케어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건강이든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쪽, 인플레이션에 또 대응할 수 있고 결국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원자재거든요. 금도 될 수 있고 은도 될 수 있고 구리도 될 수 있고 망간도 될 수 있고 마그네슘도 될 수 있고 이것과 관련된 산업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연말 특집으로 2022년 과연 주도할 섹터가 어떤 섹터일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불확실성이 지금 우리의 존재를 하고 있고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세워보자. 그 방법이 재정적으로 밀고 있는 섹터 그리고 내년도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저평가 종목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